이게 뭘 말하냐면 요즘 애들이 코드 속에 재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해.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그게 엄마 싫다는 뜻이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진지충 수업이야. 진짜 싫어요. 우리가 이게 조회수가 10만이야. 좋아요가 2위 940. 댓글 156. 이제 제가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소품을 준비하는 목적 중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제 세대는 정말 진지한 세대였어요. 그 어떤 일을 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뒀다. 우리 때는 그랬어. 옳으냐 그러냐.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옳으냐 그러냐 말고 무슨 기준이 있지?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재미리한 재미리. 근데 우리는 외눈백이야. 옳으냐 그러냐 밖에 못 봐. 애들 균형이 잡히려면 좋으냐 싫으냐 재밌냐 재미없냐 이렇게 그 두 가지 눈을 다 떠야 되는데 우리가 외눈박이가 돼서 애들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세대가 갈등이 생겨요. 우리 엄마가 너무 반듯해. 그냥 애들이 좀 짜증나는 그런 집 애들이 신경전 집까지 가장 많이 와요. 그 갈등 때문에 엄마는 근데 애는 뭐냐 우리 엄마가 옳은 건 알아. 근데 왜 세상을 옳은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재밌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빅뱅 콘서트가 나 처음에 3만 원인 줄 알았어. 애한테 그래서 아빠가 빅뱅 콘서트 한번 쏜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20몇만 원인데 3천만 원이야. 근데 그 얘기냐. 그걸 하고 나서 내가 또 실수를 한 거야. 도로 꼴통 짓을 한 거야. 야, 20, 30만 원 이런 건 아니지 않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준다고 하지들 말지. 왜 괜히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 삼쳐주고 그래. 아빠는. 우리 좀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눈 하나를 뜨자. 애가 재미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아니 좀 조금 아까 저 영상 보세요. 저 영상이 조회수가 17만이 나오는데 말이 돼요 도대체? 내가 7천 개를 올렸는데 나머지 조회수 40, 30 뭐 이러고 우리가 좀 덜 진지해지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녹화해야지. 녹화는 하고 있고 요거는 고1짜리인데 우리 막 부반장으로 뽑혔는데 애들이 다 와 속았다. 외모에 속았다. 애가 온갖 비행을 다 하네. 땡땡이도 치고 애하고 밥 먹으면서 상담을 하니까 밥을 두 번 사줬어요. 사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애들 안 사주는데 자기만 사주니까. 근데 지가 스스로 부러워. 선생님, 전 다시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에 좀 전화시켜달라. 그랬더니 아빠가, 야, 임마, 니가 뜀박질도 못했는데 무슨 축구선수냐? 니가 그 달리기 실력으로 축구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그 아빠가 그냥 눌러버렸잖아요. 애들이 자기 능력보다 뭔가 안 하는 느낌이 있을 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때 얘가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흔한 한 10조 공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안 하는 것에 한 절반가량은 엄마 아빠가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줬어.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소극적인 복수죠. 뭘 적극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기. 응? 기막힌 거야. 애가 왜 땡땡이 쳐? 땡땡이 치면 집에서 학교로 전화 오니까 그럼 왜 지각해? 왜 지각해? 지각하면 담임한테 전화 오거든. 열받거든. 아빠가 열받는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 걸 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님 사과하셔라. 늦었을 때가 이건 사과에는 마감 시간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니까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상관없어요. 사과하세요. 아빠가 정식으로 거기 사과하고 애가 대학 가는 데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근데 애가 대학을 승마학과를 갔어. 딱이야. 신나게 하고 빨리는 더 하고 싶어한다. 자, 그래서 본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요. 이 행복의 문제지네. 내 아이가 내 아이에게 있는 지능이 달라. 그것을 되새기만 의미로 같이 지능의 문화를 바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같지만 다른 문화들이 열려있습니다. 내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 아이에게만 열려있는 문을 활짝 인정해 주시고 젖혀주셔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밥이 되냐 국이 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생긴다? 여기서 자존감이 슈퍼 유전자 되게 자존감이 생긴다. 그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요거는 자질구레한 팁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시험 때 제가 우리 딸내미에게 격려했던 방법인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대체로 이래. 나 이번에 80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목표가 덩어리가 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목표를 쪼개주는 일이에요. 잘게 잘라줘야 돼. 이게 어떻게 잘라주냐. 우리 딸내미는 수학 경시대에서 39점 맞았어.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고 왜냐면 점다운 맛이 진짜 특별 용돈이에요. 정규 용돈을 그걸로 주면 안 돼요. 특별한 용돈은 네가 지난번 39점 받았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점다운 맛이 주겠다. 그래서 특별 용돈 버는 재미로 고2 때까지. 근데 고3 되니까 바빠서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내적 동기로 고개 팁 한 가지입니다. 마일리지 점당 얼마 그것도 같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교사로서 가장 보람있게 생각 들어갈까봐 개인정보가 들어갈까봐 녹화하는데 그게 좀 신경쓰였어. 자, 요거는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근데 엄마들은 고민이 뭐냐면 칭찬할 게 없는데 이렇게 칭찬하냐. 그런데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어딘가 모르게 어떤 절대적인 선에다 두기 때문에 칭찬. 대표적인 게 엄친아, 엄친 딸로 대표되는 거죠. 누구 친구 아들, 누구 친구 딸. 근데 칭찬의 기준은 항상 내 아이의 과거, 내 아이의 어제, 내 아이의 지난주, 내 아이의 지난달 이게 돼야 된다. 칭찬의 기준. 칭찬의 기준은 뭐? 내 아이의 과거.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어머니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담임하면서 그래요. 3월 첫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부를 엄청 합니다. 왜? 사람은 칭찬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 학교는 1번부터 13번까지 칭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한 달 내내 개근을 하고 자연습 시간에 와도 선생님한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3일만
지각을 한 데서도 손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건 왜?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작년에 개근한 사람이고 얘는 작년에 47번을 지각한 애야. 그래서 칭찬의 기준을 손님이 다르게 두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생활기록부에 도배를 하는 거야. 그냥 도배를.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미주알 고주알 다 하거든. 하다못해 주번 친구가 주번 친구랑 집을 가야 되는데 한 애가 그냥 갔어. 그랬더니 책상 줄을 옆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맞춰줬잖아. 그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줘. 친구가 몰고 가자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칭찬은 바위에다 새기고 원망은 파도 위에 새겨라. 찌질하게도 뒷담은 정말 파도에다 하고. 그래서 쟤네들 이렇게 막 바뀌어집니다. 우리 어른의 역할은 바로 내 아이의 과거. ADHD의 칭찬의 기준을 이거보다 더 극적인 예가 있어서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언니는 어떤데, 형은 어떤데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 요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3월 학부모총회 때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ADHD가 의심이 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이한 어린이집부터 특이한 행동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고2가 돼서 3월부터 6월까지 주무셔서 제가 관찰일기라는 걸 썼는데 바로 없대. 그 옆에 짝한테 너 얘 한 거 좀 관찰이 좀 써줘. 그래서 근데 멘토리지야 멘토리지. 이게 십몇 년 된 겁니다. 별건 없어요. 1, 2, 3교시 죽으신, 4, 5, 6교시 나가신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저거 잔 얘기만 주고 써있어요. 7월까지 보셔요. 그 제가 아버님 모시어서 저걸 보여드렸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셔. 아버님이 본인은 안 간대요. 정작 정 상담 안 받는다.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상담 받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잘 협조가 됐어요. 근데 6월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잡니다. 영어 시간에 깜짝 놀란 게 뭐냐, 얘가 볼펜을 왜 들고 잡니다. 그냥 주무시던 애인데 볼펜을 들고 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있어. 우리 반에 뒤집어졌어. 막 책상을 두드니까 얘가 깼다. 짝한테 야 왜 그래? 너 볼펜 들고 있었냐고. 근데 이게 이 인생 반환점이 될 줄 몰랐어. 애가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그 다음 시간에 제일 믿는 거 애들 하나씩 1번부터 하나씩 뜯어봐요. 얼굴을 왜 뜯어봤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 안경. 왜 애들이 얼굴을 뜯어봤을까요? 비슷합니다.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자기 반을 여기있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처음 한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잤던 애가. 근데 다음날 수업에 참여한 그 순간에 제가 이미 아빠하고는 짬짬이가 되게 3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책 제목이 뭐예요? 편지. 학부모와 뭐가 돼? 한 편이 되는
소 닦고듯해선 답이 안 나와. 우리 애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어른끼리 협력을 안 하냐고. 한편 돼. 그러니까 제가 딱 보냈더니 아빠가 딱 수신한 거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세리머니 해주셨어. 그랬더니 내가 바로 기말고사에 17등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가 공부를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학이 내가 원래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오거든요. 공부를 무식하게 하더라고. 그 부모가 믿어주고, 부모가 믿어주고, 담임이라는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 어려움을 하루에 막 아침 8시에 독서실 가서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막 거의 6월에 다시 공부에 눈을 떴으니 지금이야 지금. 지금 볼 때가 얘가 38등이었단 말이에요. 39명이네. 걔가 공부를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 계속. 겨울방학 때까지 치고 그러면 2등 고3 때 수승의 날 저한테 찾아왔죠. 저는 학교를 옮기는데.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선생님 재수할 거예요. 이미 너무 깊이 이렇게 안 하는 것에 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심을 하고 수학을 뚫어낸 거예요. 그리고서 컴퓨터학원을 갔는데 결국 네 학기를 올 A+입니다. 그러더니 연세대학교 컴퓨터학원으로 편입을 갔어. 근데 지금 석박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런 기적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부모와 선생님. 네. 여기서 이 얘는 뭐 어떤 얘냐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이 아이 이 아이가 볼펜 들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문자로 다 보냈어. 엄마 아빠 본인에게 제가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더니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지금은 한 가족이 피더라고. 그 엄마를 아타산에서 내려오시는 어머니를 뵀는데 엄마가 다 얼굴이 달라졌어. 완전 집안이 달라졌어. 그 아버님은 지금도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이 작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둘째는 초등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아빠는 왜 시작? 아빠는 왜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둘째가 아빠는 왜 우리에게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던 게 이상했나 봅니다. 학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온통 폭력적인 경쟁 이야기뿐인데 엄마 아빠만이라도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어야지 싶었어.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고2 때부터 인간은 성적표도 안 봤잖아. 아이의 표정이 그윽해집니다. 하긴 교사상에서도 빈말을 봐도 학생들에게 오해할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칭찬의 기준도 내 아이의 과거고 아이 입장에서 나의 경쟁 상대도 누구여야 된다. 나 자신의 과거여야 된다. 철저하게 지금도 저는 이게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건 깨달음을 어느 날 깨닫고서 그때부터 늘 왼쪽에 수첩, 오른쪽에 볼펜을 딱 꽂고 다니면서 내가 칭찬을 한 거를 바를 정자로 쓰기 시작했어요.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와서 인생이 바뀌어 아니야. 습관이 되어야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받을 종자로 이렇게 썼는데 막 물론 이제 애에 대한 칭찬도 있고 뭐 그 모든 학교의 학생들도 있고 포탈로 합쳐서 보니까 제가 17번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안 해도 돼. 왜냐? 완전 습관. 입만 벌리면 아부야. 그게 습관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작년 늦다리 느닷없는 말을 해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왜?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애들 이 훈육이 칭찬의 훈육 방식이 아이들에게도 먹히고 학생들한테 먹히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거 작은 팁들입니다. 시험 때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반찬인데 저는 어머니가 애들을 케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따로 드렸어요. 시험 한 3주 전 되잖아요. 그럼 15만 원 정도를 미리 드리고 어머니 애들 시험 봐야 됩니다. 전 저녁 때 애들 좋아하는 거. 그러면 3주 동안 애들은 푸지게 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할머니가 잘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거는 아빠가 이런 초콜릿 고급 초콜릿 아빠가 내일부터 시험이라며 그러니까 엄마의 코칭이지 가서 쓸데없이 무슨 다음 주에 캠핑 가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애들 당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당신이 상호처럼 해줘.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기 포인트입니다. 결과에 상주지 말고 과정에다 상주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시험 마지막 날 이것도 당신 몫이야. 당신이 돈을 줬다는 게 돈을 줬어. 근데 요즘은 3만 원 가지고 좀 모자란 것 같아. 네. 코너 나가야지. 3만 원 가지고 코너밖에 못 갈 거야. 노래방도 3만 원. 오늘의 주제 시보다 점수보다 무엇을 키워보자. 이게 자 그 소감만 보기 좋은데 있고 자 이제 이 그 질문 그 네 네 네. 네. 저희 아이가 그 컴퓨터를 너무 이제 그 뭔가 자기가 자제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남편하고 해가지고 네. 컴퓨터를 이제 주중에는 못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와이파이를 열고 하자 해가지고 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이제 조금 약속도 잘 지키고 했으니까 이제 와이파이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얘가 자제를 못하고 또 이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공부에 또 신경 안 쓰고 지금도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더 그럴까 봐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아빠는 그냥 해주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와이파이 하고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와이파이 평상시에 하고 어차피 학교에서 자습하고 오니까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만 그냥 풀어주는 거 그대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얘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여쭤봅니다. 네. 예, 예. 어떻게 에 엄청 착하다. 평일날은 아예 평일날은 아예 안 하게. 와 착하다. 그 지금 폰도 그냥 인터넷 안 되는 폰으로. 우와. 아이 참나. 와 진짜
아이를 위해서 절해야 되겠다. 굉장히 착한 건데. 근데 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너무 자기 경험이나 이런 쪽에 지금 예전에 하던 만큼 안 하고 있어서 아. 너무 많이 성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다 컴퓨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제 못하고 밤에 하고 이러니까 낮에는 무한 상태가 되고. 아까 그 아이 그 컴퓨터가 아까 봤는데 걔의 경우는 얘도 이제 컴퓨터 중독 뭐 게임 중독이었죠. 그때 아버님이 하셨던 게 몇 시까지는 해라. 네. 이렇게 시간을 그 시간을 허용을 해줘서 얘가 이제 안전 게임을 해도 된다 하는 안심을 했고 그게 이제 역시 아빠가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면 자존감 그게 이제 그걸 향상시켜서 도움을 줬던 그리고 게임 인터넷 중독이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중독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루저로서 살 수 없다는 그런 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가치관이 이렇게 좀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유별나게 이 세 나라가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왜냐? 루저로 학교에서 루저가 돼버리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다. 그래서 혹시 애가 그런 상처받은 게 있지 않나 그걸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애가 고등학교 때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더니 또 눈이 뒤집히는 거야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대학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전문 기관 그 신경정신과도 저희 기관이야 하신데 이 그 한 달을 치료를 받았어요. 뇌파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제 방해를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내가 불쾌한 눈빛을 쳐다보는데 손짓하게.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들어가도 우리가 적대심을 갖지 않다. 그래서 심하면 전문가 상담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 환경 자체가 PC방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억누르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핑계대고. 내가 우리 딸, 우리 집사람 얘기했네. 얘 고3 때인데 꼭 왜 PC방이 독서실 지하에 있냐? 그 무슨 일로 집사람이 이제 그 뭘 갖다 주러 갔는지 PC방에 그 독서실 갔는데 독서실 쪽으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밑에 와서 PC방을 갔어. 근데 거기서 애를 본 거야. 거기서 집사람이 고3 이제 말일기인데 폭발을 맨날 며칠 몸살을 앓았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집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당신 실수다 그래. 왜 아이의 초한 꼴을 당신이 보냐 이거. 그거 안 돼. 현명한 엄마라면 작전상 후퇴했어야 돼. 작전상 후퇴. 그럼 못 본 척하고 물러났다가 차 끌고 갔습니다. 차에 있다가 애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뒤에 가서 아무데야 우리 공부 시작하면 가장 집중이 잘 될 때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면
엄마는 다 알아. 네가 PC방 가서 게임, PC방 가서 게임한 거 다 알아. 하지만 어른은 뭐야? 못난 행동할 때 가장 큰 리더십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하는 거야. 칭찬을 하기가 쉽나? 못 본 척과 이제 못난 행동을 하는데 여기 한 챕터가 이렇게 써 있어. 한 챕터가 못 본 척하는 솜씨. 그때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 작전상 부태. 해가지고 그러면 애는 어때요? 엄마는 다 아이의 두 모습 다 보고 있지만 진진 못 본 척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그러면 아이씨 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엄마가 봤네. 그러면 그게 또 아이를 성장시키는. 네. 네, 제가 선물로 네. 못 본 척하는 솜씨. 네. 네. 또 저희 아들은 방 정리 정도 안 돼가지고 네. 특히 뭐 시험 칠 때 방에다 막 교재 같은 걸 다 이렇게요. 아, 네. 시험 다 끝나면 치운다고 해요. 네. 근데 시험이 다 끝나도 게임 해야 되고 지금 쉬어야 된다고 또 안 치고. 아, 네. 그래서 이 주변 정리 정돈이 너무 안 돼서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깔끔한 편이 아니라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잘 안 붙여져서 눈이 붙잖아. 그게 실은 저도 그랬어요. 아, 엄마도 그랬어. 네, 저도 뭘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 근데 좀 심하게 책을 좀 쌓아서 한 곳에라도 올려놔. 아니 지금 마음이 바쁜데 뭐. 특히 하고 하나 못해. 이게 도처 너무 바빴다. 자, 그 우리 딸 이제 상담 교사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야, 진짜 방이 이게 뭐냐? 네가 선생이냐 이런 말이 나올 거지, 나오고 싶지. 근데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아예 못난 행동을 어떻게 한다? 못 본 척한다. 그래서 제가 모르면 다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치워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 스스로 해라라고 그냥 두는 편인데 네. 안 힘들어요. 그런 때도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조금은 정리를 해주는데 네. 뭐 음료수 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치워주시고 말을 잘 안 그게 너무 뭘 하기도 또 우리 딸이 그 로봇 청소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로봇 청소기를 못 돌려. 바닥에 뭐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치워 올리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이 상태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 세월을 1년 몇 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1년 몇 개월 기다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게 뇌 상태예요. 치우는 게 정리하는 습관이 아니고 이 아이의 뇌 상태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드디어 바닥에 탁 치웠어. 그리고 그때 짜잔 아빠가 나타나서 로봇 청소기 돌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면 아무개가 청소해서 치워줘서 아빠 청소했지? 그걸로 끝이.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계속 치우고 가는 거지. 날 자우나 한 번 진짜 이거 한 번에 출력이 이제 힘이 들잖아. 힘이 너무 많으니까. 네. 살고. 아 그 부모는 그 기다리는 직업이야.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제 둘째 딸인데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얘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요. 네.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수학은 그냥 대충 하는데 사칙 연산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네.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내가 외워야 되고 해야 되냐고 끝까지 꼬집을 많이 시크하다 시크해. 근데 너무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수학이 하다 보면 사칙 연산이 안 되면 문제가 빨리 안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도 풀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리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걸 좀 가르치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려고 다 마음 먹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예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이 다투.
다툼 아닌 다툼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내비뒀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살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수학 포기하고 그냥 비법만 하고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슬기롭게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상담을 좀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저는 우리 애가 둘째가 네. 초등학교 때 네. 오빠하고 비교 아까 비교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우리가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큰 애를 자꾸 공개적인 데를 이제 돋보이게 되면 네. 스스로 비교해 버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아빠 오빠는 뭐 과거 가려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전교 뭐 1등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해서 아휴 난 절대 안 된다. 애가 공부를 포기했어. 초등학교 때. 오라. 그럼 이게 어쩌노? 그치?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붙어 앉으면 싸우더라고. 뭐 수학을 하는데 아이 당신 수학 초등 선생 맞냐? 그만둬라 그만둬.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네가 오빠니까 오빠랑은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제가 제자 중에 좀 속이 깊었던 이 대학은 전문대 갔지만 그때 반장했던 애가 굉장히 속이 깊었던 야무지게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네가 우리 딸 언니가 되면 되죠. 언니 역할을 공부는 둘째고 내가 좀 일주일에 한 일주일 두 번인가 와가지고 멘토링을 시켰어요. 그때는 놀아주는 거, 영화 극장을 같이 가도 되고 카페를 같이 가, 스터디 카페를 같이 가도 되고 뭐 책방을 같이 가도 되고 그것도 다 말은 과외로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애가 그 언니가 너무 좋은 거야. 공부할 때 언니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시 공부에 다시 희망을 다시 돌아. 이렇게 수학만 딱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는데 수학을 하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경사지 안 돼요. 네. 네. 곱하기 빼기도 빠돌기도 지가 편한 대로 해봐요. 시카다니까 이거. 근데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결국 대학원을 갈 때 종합시험에서 영어가 중요한데, 근데 수학은 했지만 영어는 진짜 찍기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면 대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영어를 뚫어낸 힘이 수학에서의 자신감이다. 그 정말 그 고생을 본인이 눈물겹게 그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숨 쉬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 강점을 더 든든하게 해주면 지가 어느 날 지가 스스로 답답해할 겁니다. 뭐 하나 안 되고 그럴 때 뒷받침한 힘. 예, 그렇죠. 어머니께서 서둘러서 특히 가르치 주시면 안 되고. 부모자 시간에 오실 때. 오빠도 네. 또. 없으십니까? 아, 질문하셨습니까? 안경을 딸로 안경을 드릴까? 보라색 안경을 드릴까? 어떤 거 드릴까? 우리 딸이 좋아요. 딸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 나 비워서 드리고 해야 돼.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 오케이. 자, 어떤 행정 드릴까요? 이게 좀 바닷가 해서 이게 좀 또 못 받으신 분. 여기요. 아, 네. 자, 선글라스를. 아, 이거는. 상품을 엎드려서 죄송. 이거 일단 애들 깨울 때 쓴 거야. 아, 딸내미 정말 드럽게 안 일어날라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랑 싸워. 그래서 뽀로로 많이
이제 잔뜩 귀에다 싸.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웃어. 왜 아침에 애들 잠 깨우는 거. 아니 다 했어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려니까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뽀통령이라는 거만. 와 진짜 좋아요. 게다가 이런 것도 했어. 아이 부모가 거절되는 게 아니더라고. 눈물 덮다. 이영호 사러 만구점에 가가지고 만구 동네상 가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알바 싸우지 않을까. 그래야 버티고 살지. 초등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다. 중딩이도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네. 아, 참, 저기 명함에도 있습니다만, ICT에 쓰인지, 우리, 오늘, 오늘 요 공간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ICTSONG로 아이디 찾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면 옆에 있는 거 보셔서 ICT 최선생한테 해달라. 최선생님하고 카톡 하시나요? 밴드. 밴드? 네. 아, 밴드는 카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AS를 해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유, 굉장히 아쉽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